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해오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오늘은 AS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은 자 오늘 이제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ASML을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레오님. 자 오늘 자 ASML 볼게요. 자 ASML 뭐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칩 디자인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ASML 미국 홈페이지이고요. 여기 오시면 알겠지만 1984년에 만들었고요. 지금 28,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120명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지금 16개 나라에 60개 이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How does my job have an impact on the world? Oh, where do I start? At ASML, our machines build smarter, smaller, faster computer chip technology, impacting almost every aspect of human life. 컴퓨터 칩 만들어주는 회사죠. Wherever the technology industry goes, we're the wind behind those sails. 전 세계 So모든 나라에 without영향을 미친다고 ASML,합니다. life as we know it today is impossible. We're building one big machine with 4,000 engineers, redefining the boundaries of what you can do with기계 하나 technology. 만든 데 4,000명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It tak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people to make it work. There's a saying that people say it's not rocket science, and actually this is rocket science. And so it never really gets boring here. As a kid, you always want to play with lasers, and now you actually get to, so it's fun. ASML, be part of progress. 이게 ASML 회사에 지금 직원을 고용하는 비디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ASML. 자, 요게 회사 모습이고요. 커네티컷에도 있고요. 윌튼 커네티컷에 있고 자, 실리콘밸리에도 있고요. 그 샌디에고에도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이고요. 자, 그래서 ASML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 여러 가지 뭐또 다른 정보들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ASML의 지금 주가가 얼마냐고 하면은 지금 868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그렇게 뭐 급격하게 회사 자체가 주가가 막 변동이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올해 1월부터 해서 계속 잘 우상향 해왔고요. 3월달에 조정이 있었죠. 2월 말, 3월 말에 조정을 한번 겪었을 때 같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과매도 된 적은 없습니다. 조정기 빼고는 자 5월달에 조정 겪었을 때 한번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또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뭐 8월달에 7월달에 조정 한번 겪었을 때 옵션 만기일에 한번 떨어졌고 8월달에 옵션 만기일에 한번 떨어졌고 자 그거 외에는 꾸준하게 우상향 했고요. 웬만하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안 뚫고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8월달 이후에 좀 과매수가 된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95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잠깐 빠졌죠. 헝다그룹 사태로 이번에 5% 정도 지수들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840불대까지 835불까지 좀 떨어졌었네요. 거의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887불까지 올라왔다 868불로 내려왔고요. 자,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잠깐 뚫려서 내려왔었는데 그 이상 뚫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895불대만 해도 너무 과열돼서 RSI가 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헝다 사태로 10% 정도 빠지면서 건강한 조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도 RSI 50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고요. 평균적으로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네요. 그래서 664불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664불 정도 들고 있고요. 지금
뭐 664불에서 864불까지 뭐 층이 예 그렇게 두텁진 않지만 그래도 예잘 올라와 있는 상태. 그 위로도 예 특별히 뭐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RSI가 잠깐 꺾여서 내려왔지만 예 다시 예 지금 이게 예 RSI가 지금 과열됐다가 잠깐 대듣게 바운스를 일으키고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반도체 주식은 금요일 날 조금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좀 빠졌으니까 예 같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예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차트만 보시면은 뭐예 꾸준하게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9월인데 9개월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해 온 거는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은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예 시계 알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뭐 금요일 날은 좀 빠지긴 했는데 시킹 알파 어서들은 불리시하게 이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3.6 정도 보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ASM이라는 기계 자체가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죠. 자, 일단은 퀀트를 보면은 자, 뉴트럴 하긴 합니다. 예,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퀀트로 보면 중립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예, 지금 서머리를 보면은 지금 시킹알파 어서들이 글을 내놨는데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리시하게 봤습니다. 8월 17일까지만 해도요. 예, 지금 9월 25일인데, ASML Growth Outlook set to surprise to upside significantly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8월 17일이죠. 자, 이런 아티클이 8월 17일에 나왔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예, 8월 17일만 해도 770불 정도 했습니다. 약간 바닥에 있을 때이 글을 썼네요. 예, 그 이후로 예, 120불이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자, 이 아티클이 나오고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 반도체는 순환주죠. 예, 순환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순환하는 거나 구조적으로 보거나 예, 지금 뭐 예,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예, 지금은 자, 계속해서 예, 세미팝, 예, 이퀴먼트 칼플렉스는 예, 계속해서 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 줄 거를 보고 있고요. 자, EUV 어답션이 세터라이즈 예, 계속해서 증가. 반도체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가 돼야겠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예, 컴퓨터도 많이 팔리고 있죠. 예, 그다음에 DRAM players. 자, while DUV sales will be structurally higher driven by automotive and market demand. 예, 자동차랑 또 관련이 있죠. 예,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공급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igher system sales will return drive a higher installed base management revenue, which is higher margin business than yeah, system sale보다. 자, 그 다음에 예, 좀더 높은 자, installed base management revenue를 가져올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시스템보다도 예, 더 많이 예, 뭐 예, 수익을 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뉴가 매년 15%는 예, 지금 가치주인데도 불구하고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5%씩 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예, 15%씩만 계속 증가해도 예, 괜찮죠. 예, 그다음에 예, 33, 예, 33조 유로 달러 정도 2025년까지 예,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계산을 해 보니까 유로 달러 18. 예, 3 유로달러 정도, 예, 지금 EPS가 계산이 되면서 타겟 프라이스를 미국 달러로 970불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잡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팀랭스 가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서도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967불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868불이고요. 가장 높은 건 99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뭐 기본적인 재정 상태로 보면요. 자, 뭐 파이낸셜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재무제표를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자, 레비뉴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 7 빌리언 달러 7조 정도 됐습니다. 7.3조 정도 됐었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0년 겨울까지만 해도 자, 17 빌리언 달러 예, 17조까지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상승해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예,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을 빼고 예, 예, 수익을 보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습니다. 2011년에 3조였다가 8조까지 예, 생산 비용을 빼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개월만 해도 10조 정도 예, 지금 생산을 해냈습니다. 예,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R&D 자체도 계속해서 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61 million였습니다. 7억 6,100만 달러, 7,6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2조 원 이상의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조 정도 지금 예,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이자 비용은 뭐 옛날에 비해서 예, 많이 안 나가는 2011년에도 예, 43 밀리언 달러나 돈을 냈는데 4,300만 달러, 430억 원 정도 냈는데 지금 여전히 뭐 52밖에 안 내죠. 그래서 예, 채권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뭐 예, 노트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나가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베이직 EPS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자체가 예, 4.48에서 지금 10.38까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회사고요. 레비뉴 퍼 셰어도 예, 17에서 예, 47까지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나당 예, 순수익 말고 예, 매출만 따져도 지금 40까지 지금 두 배 이상 증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반도체는 계속해서 쓰이고 그걸 또 디자인을 해 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요. 자, 뭐 에비타라든지 에비타도 계속해서 에비타도 예, 뭐 세금이나 이자를 빼고라도 예, 지금 네, 5조 원 정도, 5.4조 정도 예, 이득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에서 빚이 많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현금 자체가 옛날에는 예 3.5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 6.3조입니다. 예, 지금 두 배. 지난 12개월간 예 두 배가 늘었고요. 2020년만 해도 거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예, 9조 정도 지금 현금이 있는 상태고요. 돈 많죠. 예, 그리고 받아야 될 돈도 4조나 있습니다. 리시버블이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합치면은 예, 지금 꽤 되고요. 예, 합치면은 총 자산이 예, 1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19조 정도 있는데 장기 자산으로 따지면은 장기는 더 많아요. 그래서 32조 정도 있습니다. 단기는 19조, 장기는 32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단기는 10조밖에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는 18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자산이 확실히 부채보다는 많습니다. 라이빌리티보다 많고요. 자,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밸류 자체가 제 뭐 걸리는 게 있다면 가치 자체인데 가치 자체가 지금 PE 레이쇼가 좀 높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주식들이 PE 레이쇼가 좀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요. 자, 난개부르 PE 보면 55나 나오죠. 예, 근데 이 섹터가 자체가 25밖에 안 나오는데 좀 높게 나옵니다. 55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약간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 레이쇼를 보더라도 2.10인데 1.83보다 높죠. 그나마 C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15% 이상씩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팩 레이쇼를 보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C 정도 받으니까요. 자, 웬만한 빵 주식은 다 D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다 성장률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냥 P 레이쇼만 보면 좀 비싸 보입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뭐 EB를 EBITDA로 나눈 거 보면은 조금 높게 나오고 EBIT을 나눠 좀 높게 나오죠. 예, 뭐 이런 거 보면은 예,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마법 공식 쓰면 그렇죠. PS 레이시오도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 잘 나오는 게 팩 레이시오인데 요즘 요것만 보면은 C 정도 받으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저 가격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좀 비싸게 나옵니다. F면 좀 예, 가치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 상향해 줄 거라고 자 믿고요. 예, 조정기에 좀 쌀 때 사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SM의 그로스 그레이드를 보면은 예, 레비뉴 그로스가 지금 당장은 지난 12개월 29%나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24%나 증가할 거라고 그러고 시킹할법에서는 15%는 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성장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뭐 ROE 자체 그로스도 61%나 되니까요. 예,
뭐 성장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 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만 따지면은 그만큼 가치가 예, 어느 정도 자, C 정도 받을 정도는 되는 거죠. 예. 뭐 피어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거의 ASML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알고 계시고요. 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더 얘기 드릴 건 없고요. 만약에 지금 기간 흐름을 잠깐 볼까요? 기간들이 지금 예, 13F 공지 2분기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ASML 나오네요. 자, 홀딩, 야, 네덜란드 거 말고요. 네덜란드 회사죠. 예, 근데 뭐 옛날에 삼성이 뭐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인수 실패했죠. 자, 안 했죠. 예, ASML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티튜셔널 오너 보시면 알겠지만 자, ASML의 기관 투자 현황을 보면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번도 예, 판 적이 없네요. 2018년에 좀 줄긴 했는데 3분기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관이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파는 기관보다 사는 기관이 더 많아서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번 2분기까지만 해도 13F 공지 보시면 알겠지만 자, 2.46 빌리언 달러 사줬고요. 1.494 빌리언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 0.5조 정도 0.5조 5천억 정도는 기관들이 더 많이 사줬네요. 그래서 자, 많은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늘렸고요. 자, 저번 분기에 늘렸고요. 지금 예, 1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네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 그거 외에는 뭐 많이 들어볼 뭐 제프리스도 예, 3밀리언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예, 좀 웰스파고가 좀 많이 있네요. 3억 1000만 달러 정도 들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자, 인베스코라는 곳에서 5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마켓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데서 좀 늘렸고 예, 그 외에는 좀 큰 데가 이런 데가 좀 2억 달러 정도 많이 사줬는데 제가 모르는 회사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많이 샀네요. 그때 예, 역시 1빌리언 달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 뭐 당연히 모건 스탠리도 거의 1억 달러 정도 예, 자 거의 예, 자 이게 예, 912밀리언 달러 10억 100억 9천억 정도 예, 모건 스탠리도 투자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저번 분기까지는 예, 아무튼 투자 기간 투자들이 많이 사줬고요. 자, 요렇게 보면요. ASML이 그렇게 나쁘어 보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7불이 목표가니까 970불이 목표자라고 봐도 지금보다 한 100불 정도는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2개월 목표치니까 RSI도 예, 저 월요일 날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예, 잠깐 올라갔다 주춤하고 있는데 59주면 아직도 과열은 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자, 여기 맥스라인이 조금 꺾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 경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 지금 예, 이 선을 그어놓은 거 밑으로는 내려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850불 정도? 예, 850불 정도가 좋은 자, 줍줍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850불 정도. 예.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ASML 예, 뭐 소식 나오는 대로 좀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주말에 공부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오레오 님 때문이에요. 빠이빠이.